코로나19로 꽁꽁 막혔던 하늘길이 이제 좀 열리려나 봅니다. 대구공항은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국제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에는 대구공항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할수 있을 전망인데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고 다른 나라의 방역 정책도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도 관건인데요. 오늘 첫 소식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공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꽉 막혔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해 일본 상공을 지난 뒤 다시 돌아오는 무착륙 항공편이 유일한 해외 상품이었습니다. 무착륙 운항은 51편, 여객 수는 5,800명, 그만큼 해외여행 열망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대구 공항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대구시 등과 함께 대구공항의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사업 목적 등으로 격리 면제서를 가진 사람은 대구발 해외 노선 항공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인 12월, 대구와 연결될 첫 국제 하늘길은 부정기 노선으로 동남아가 유력합니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이든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든 아마 그쪽이 먼저 풀릴 것 같고 일본도 풀어준다 그러면. 다만 해외여행을 갈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항공편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하고 타 국가의 방역 정책도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에 대구발 항공편 국제 노선 여러 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빠르게 준비해갖고 적극적으로 취향을 할 텐데 지금 딱 노선이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시범 운항을 한뒤 대구공항발 국제 노선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